이해찬 당대표의 숙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7차 최고위원회를 숙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구성된 6개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는 긴급한 현안들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회의도 했지만 외통위와 국방위는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예견할 수 있는 도발에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와 산업위는 3차 국난극복 추경에 집중해 주시고 보건복지위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 제어 및 질병관리청 설치를 시급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법안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아직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끝냈으니 내정된 간사들을 중심으로 의원 간담회를 열어 당면 현안들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국난과 비상 경제 상황 속에서 남북한 문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경은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하게 나머지 상임위도 구성하여 일하는 국회를 완성해야 합니다. 통합당은 무익한 보이콧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래통합당 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20대 국회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개원 후 보름이 지난 어제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게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어제는 외통위 산자위 농해수위에서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켜 남북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와 과방위, 보건복지위, 한노위 등이 정부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보건복지위와 한노위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상임위입니다. 과방위 역시 디지털 뉴딜을 검토하고 설계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교육위에도 코로나 대응과 관련 시급한 현안이 가득합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막아낼 추경 처리가 급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이익은 줄고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어려운 기업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빠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추경은 추락위기에 놓인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구명줄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35조 3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보낸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상임위별로 만반의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내후 외환을 극복하는 절제와 단합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악재는 겹친다는 속설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내후 외환에 처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안보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리당략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절제와 단합의 미덕을 발휘해 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청드립니다. 평시의 경쟁도 위기 상황에서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후 외환의 상황에서 정치 경쟁이 극단으로 향하지 않도록 미래통합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확실한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 이상의 변화를 국회를 정상화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